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535일째입니다. 수능 영단어 암기 시간이고요. 이 암기한 수능 영단어를 영작에 써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암기한 영단어에 대한 기억을 오래가게 하고요. 그리고 그 영어 단어들의 문장 속 쓰임새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 그리고 원래부터 알고 있던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자꾸 끄집어내서 써먹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영어 문장 어법에 맞는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들, 표현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1번, 성실한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곧 배운다. 그랬어요. 자, 주어가 동사가 배운다죠. 배운다.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성실한 노동자,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성실한 노동자는 배운다. 뭘 배웁니까? 자기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고, 곳이란 표현은 이제 부사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다 위치를 시키면 되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The worker, soon, 곳이란 뜻이고, learns, 배우다란 뜻이죠. 자, 동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soon learns, 곧 배운다. 주어가 성실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있으니까 여기는 성실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 성실한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earnest, 곧 배운다. 뭐를?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여기 약점 자리가 되겠네요. 자, 약점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렇죠. weakness, 이걸로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자, the 성실한, earnest. The earnest worker soon learns his own, 자, 여기 약점, weakness. The earnest worker soon learns his own weakness. 2번 볼게요. 2번입니다. 반면에 만약 적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의 사망이나 부상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자, 이랬어요. 자, 지금 뭐뭐 한다면, 요거 부사절이죠. 이 부절이 있으니까 이거 놔두고 일단 주절에 먼저 보면은 그러면 빼고 동사가 훨씬 더 높다. 현재 시제죠. 동사가 안 보이죠. 높은이니까. 그럴 때 비동사 쓰면 되고요. 비동사를 써서 현재 시로 만들면 되겠네요. 주어는 나의 사망이나 부상 가능성, 이게 주어죠. 나의 사망이나 부상 가능성, 요게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뭐뭐 한다면 이란 표현, 여기에서 이 부절이죠. 여기에서 동사가 승리하게 된다면, 승리하다. 요거와 결합해서 승리하게 된다면, 뭐가? 적이죠, 적이. 적이 주어요, 여기서는. 적이 승리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전투에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란 표현은 그대로, 표현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자, 영문 보겠습니다. 자, 이 부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 반면에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네자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on the other hand 라는 표현,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이런 표현이죠. 자, 여기 부사절을 보면 저기 주어가 적이었어요. 여기가 the enemy, 적, enemy가 있으니까 the enemy is going to win the battle. 자, 전투에 승리하게 된다면, 그 표현이 되어 있고, then, 그러면 이란 표현이고, 자, 여기가, 그 다음에가, 나의 사망, 부상 가능성, 사망이나 부상 가능성이란 표현이 나와야 되죠. 주어 자리에. 여기 아가 있네요. 여기 주어니까, 여기가 나의 사망이나 부상 가능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사망이나 부상의 가능성, 그래야 되죠. 자, 여기 가능성 자리네요. 가능성.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chances. 됐죠? 확률, chances, 가능성, 이런 표현, chances, my chances of death or injury are, 자, 훨씬 더 높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are higher, still higher, 이렇게 되고, higher still, 이래도 상관없겠습니다. 예, still이 뒤로 빠져있는 형국, 보통은 이제 앞에 많이 나오는데, are still higher, 이렇게, higher stil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적어볼게요. 자, 반면에라는 표현,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반면에란 표현이죠. 입에 판에 박혀서, 판에 박힌 표현으로, on the other hand, 입으면, 입에 익으면 되겠어요.
If the, 자, 여기 적이란 표현, 적, enemy, enemy is going to win the battle, then my, 여기 가능성이란 표현, chances, my chances of death or injury are, 여기 더 높은, higher, still,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On the other hand, if the enemy is going to win the battle, then my chances of death or injury are higher still.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그 새로운 규칙은 그 소리가 어떻든 경적에는 다 적용된다. 그랬어요. 동사가 적용된다. 현재 시제죠. 주어가 그 새로운 규칙이죠. 그 새로운 규칙은 적용된다. 뭐에? 경적에. 경적에는 다 적용된다. 그 소리가 어떻든, 뭐뭐가 어떻든 간에, 뭐뭐가 어떻든 이거는 양보 표현이죠. 자, 영문을 볼게요. The new rule.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주어죠. 그 새로운 규칙은 적용된다. 이게 동사 자리가 오면 되겠네요. 오늘 학습한 단어 있죠? cover라는 단어. cover.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covers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any kind of 되어 있네요. 자, 경적에는 다, 경적 어떤 종류 경적이든 그 말이 되겠죠. any kind of, 자, 경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 학습한 단어 경적, 그렇습니다. horn, any kind of horns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자, no matter 의문사로 해가지고 no matter what, no matter who, no matter how 막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죠. no matter what it sounds lik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게 어떻든 간에 그 어떻게 들리든지 간에 그 말이니까 예, 그 소리가 어떻든 그래서 사운드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it sounds 뭐뭐처럼 들리다죠. 그게 무엇과 같이 들리든지 간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역을 whatever라고 고쳐 쓸 수도 있죠. whatever it sounds like 뭐 이래도 상관없고요. 자, 영문 적어볼게요. The new rule, 자, cover라는 표현, c-o-v-e-r, covers any kind of, 자, 여기 경적, horns, horns, no matter what it sounds like, no matter what it sounds like, 이렇게 적으면 되죠. The new rule covers any kind of horns, no matter what it sounds like.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빈 좌석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그 가수의 기분을 약하게 했을지 모른다. 자, 동사가 뭐뭐 했을지 모른다. 약하게 했을지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딱 눈에 들어오자마자 may have pp, might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 되겠고 주어가 빈 좌석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빈 좌석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 그 말이죠. 자, 요거가 주어가 되겠네요. 약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 가수의 기분을. 자, 이렇게 문장 단어 배열을 하면 되겠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might have. 그러면 여기가 pp로 약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야 되겠죠. 약하게 했을지 모른다 그랬습니까? might have. 자, 약하게 하다.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덜이라는 표현. 덜. 무디게 하다. 약하게 하다. 덜드 해야 되겠죠. pp로 해야 되니까. might have pp니까. 덜드. 뭐를? 그 가수의 기분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수가 여기 나왔으니까 그 가수의 여기가 기분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거 오늘 학습했죠. 기분, 마음 이런 표현. spirit, spirit 이렇게 정신, 막 영혼 이런 표현이죠. 여기다 s 붙여가지고 많이 쓰죠. spirit, 기분. 자, 주어가 그, 자, 빈 좌석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빈 좌석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 자, 이 표현을 써야 돼요. 자, 영문을 보면요. so many, 매우 많은, 너무 많은 이런 표현이죠. 뭐, 빈 좌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빈 좌석. 빈 좌석은 empty 좌석이 뭐예요? s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seats. so many empty seats. 빈 좌석에, 자, 여기는 명사 자리죠. 그러니까 명사로 와야 되는데 표현이 빈 좌석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보인다라는 거, 이거를 명사로 sight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The sight of so many empty seats 이렇게 하면 되겠죠. Might have, 자, 여기 약하게 하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Dulled, 뭐를
기분, 그 가수의 기분이니까 spirit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적어 볼게요. 자, 모습 광경으로 sight, the sight of so many, 자, 여기 빈 좌석, empty, empty seat. 요게 might have, 자, 약하게 했을지 모른다, dulled, 자, 마음, 기분, spirit, S-P-I-R-I-T, spirit, 복수로 spirit of the singer.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The sight of so many empty seats might have dulled the spirit of the singer.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5번입니다. 해삼은 검은색에서 적갈색과 거의 흰색에 이르기까지 색깔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다양하다죠. 다양하다. 현재 시제의 기분이 기본적으로. 자, 주어는 해삼이죠. 해삼이 색깔에 있어서 다양하다. 예, 이렇게 하면 되죠. 뭐에 이르기까지, 뭐뭐에서 뭐뭐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 뭐뭐에서 뭐뭐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 from A to B란 표현이 있죠. 검은색에서 적갈색과 거의 흰색에 이르기까지 from to로 연결했으면 되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자, 동사가 지금 다양하다 이 부분을 come이 왔네요. come, 오다란 뜻이죠. 자, 그러면 동사 나왔으니까 앞에는 주어니까 해삼이에요. 해삼은 오늘 학습했죠. sea cucumber. 그랬어요. cucumber가 그 오이란 뜻이죠. 바다 오이. 자, 해삼을 보면은 오이처럼 생겼죠. 그래서 sea cucumber. 자, come 이렇게 쓴 거 보니까 복수로 sea cucumbers. 이러면 되겠죠. come, 온다. 어떤 색깔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색깔이 다양하다는 표현은 다양한 색깔로 온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다양함이라는 표현, inner variety란 표현이 있죠. variety. variety show. 이렇게 할 때, variety. inner variety of color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뭐뭐에서 뭐뭐에 이르기까지 갈 때, from black. from black. 검은색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to. from A to B죠. to. 자, 여긴 뭡니까? 여기는. 적갈색과 거의 흰색이니까. 여기 nearly white가 거의 흰색이기 때문에. 적갈색. 적갈색과 그 흰색. 적갈색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적갈색. 이거 오늘 학습했죠? 적, 이게 그 빨간 빛이 도는 그런 갈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reddish, 갈색은 brown. reddish brown. 그러면 적갈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학습했어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적어봅시다. 자, 여기가 해삼이라는 표현이죠. 해삼은 sea cucumber. cucumber, c-u, cucumber,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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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e-r, cucumbers, cucumbers come in a variety, v-a-r-i-e-r-i-e-t-y, in a variety of colors. 아, 여기는 뭐뭐에서 뭐뭐 이르기까지니까 from black to 뭐뭐에서 이르기까지 from A to B, 그렇죠? to 자, 적갈색은 reddish, reddish brown, reddish brown and nearly white.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Sea cucumbers come in a variety of colors from black to reddish brown and nearly white. 6번 볼게요. 6번입니다. 해삼은 개들에 의해 공격받을 때 모든 내장을 물 속에 꺼내 놓는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꺼내 놓는다 현재 시제죠. 주어가 자, 이게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이 있었고 부사절이 또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주절이 또 주어가 자, 해삼이죠. 주절이 예, 해삼이 꺼내 놓는다 뭐를 모든 내장을 어디에다가 물 속에다가 이게 주절이 되고 부사절에서 동사가 공격받을 때 그랬어요. 공격받다가 동사 부분이죠. 수동이네요. 공격받다. 자, 주어는 역시나 해삼이고 해삼이 공격받을 때 뭐에 의해서 개들에 의해서 자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자, when이 먼저 나온 거 보니까 부사절이 먼저 나왔어요. when 자 바위가 뭐뭇에 의해 그 말이죠. 개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개들에 의해서 자, 한 단어밖에 안 들어가는 얘기가 자, 해삼이 주어인데 지금 주어를 지금 쓸 자리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분사구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해보면 여기다가
그 해삼이죠. 해삼이 공격받을 때 쓰면 when sea cucumbers cucumber cucumbers 얘네들이 공격받을 때 are attacked by 자, 이 개가 뭡니까? 오늘 학습한 단어죠. attack attacked by 자, 개 오늘 학습한 단어 여기 들어갈 단어죠. crab이라는 단어 배웠죠. shrimp, crabs. 자, 이 부분을 지금 분사구문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빼죠. 이거를 주어가 같으니까 빼고 그 다음은 여기를 동사부분 이제 being을 쓰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관계 뭡니까 분사구문에서 이 being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빼면 attacked만 남을 수가 있죠. 그리고 crab, cr, crab, crabs.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생략하고 그래서 여기가 attacked 쓰면 되죠. When attacked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When attacked by crabs. 자, 해삼은 sea cucumber.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이고야, 아, 물도 없네. 자, sea cucumbers. 꺼내 놓는다 그랬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 오느라고요. 자, sea cucumbers 여기 주어고 동사가 이제 꺼내 놓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all its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모든 내장이라는 뜻이니까 물에다 물에 물속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물속에 모든 내장 여기가 모든 내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꺼내 놓다란 표현 종사 부분으로 P로 시작한 단어 put ou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sea cucumber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put out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all its 자, 여기 내장이란 표현 이거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internal organs into the water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꺼내놓다 put out put out put out all its 자, 내장 장기죠. internal 내부의 장기 내장이죠. organ organ organs into the water 이거 오늘 학습한 단어 internal organs 이렇게 적으면 되죠. when attacked by crabs the sea cucumber puts out all its internal organs into the water 자,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학습한 그 수능 영단어 한 번 더 살펴보고 공부 마칠게요.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이런 표현, 이거는 판에 박힌 표현, 예, 입에 익혀서 바로바로 써먹으면 좋겠고요. earnest, 성실한, 진지한 이런 표현이고 weakness, 약점, 약함 chances, 가능성, 가망, 확률 cover 목표를 사정 안에 두다 이런 표현이죠. 뭐뭐에 적용되다. horn 자동차의 경적 있죠. 뿔이란 뜻이 뿔, 풀필이 나팔 이런 뜻도 있고요. dull 둔하게 하다, 약하게 하다, 무디게 하다, 둔해지다. 형용사로 둔한, 무딘 이런 뜻이고. 자, 그다음에 spirit s 붙어가지고 이렇게 마음, 기분이란 뜻으로 쓰이죠. reddish 붉으스레한 reddish brown 그러면 적갈색 sea cucumber 해삼 crab 개 internal organs 내장 장기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